이것을 인해서 일어난 일체 선근으로 여시 회향한다. 그랬어요. 그 관계 속에서 일어난 선근이 있어. 거기서 마음의 감동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문제는 오늘로부터 이렇게 바꿔서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체 선근으로 여시 회향하니 소위 원일체 중생이 성보살법사하여 상이 재불지 소호렴하며 그랬습니다. 아무튼 법실을 통해서 선씨와 개호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그 나름의 선근이 생겼고 선근이 생겼을 때는 그 선근을 가지고 어떻게 회향하느냐. 일체 중생이 보살법사가 되어서 항상 모든 부처님의 호렴한 바가 되기를 원한다. 아, 모든 중생들이 내가 이렇게 한 시간 강의를 듣고 감동받았듯이 또 경을 읽다가 한 구절에서 감동을 받았든지 육조스님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에서 마음이 열렸든지 간에 그것으로서 보살법사가 되어가지고서 모든 부처님의 호름한 바가 되기를 원한다. 그 다음 또 원일체중생이 자무상법사가 되어서 무상법사 가장 높은 법사가 되어서 일체중생이 모두 가장 높은 법사가 되어서 방편으로 일체중생을 일체지에 알립시키기를 원하며 알립 안전 전부 같은 뜻입니다. 알립이라는 게 그런 뜻이 안전한다. 그 가운데 딱 자리를 잡는다. 거기에 말하자면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한다. 뭐 그런 의미도 되겠어요. 무상법사 가장 높은 법사가 아무튼 뭐 모든 중생들이 보살법사가 되었으면 무상법사가 되었으면 그래서 일체중생이 일체지에 안립하기를 원하고 또 원일체중생이 무굴법사가 되어서 무굴법사 굴복함이 없는 굴함이 없는 굴함이 없는 법사가 되어서 일체 문란에 이런 질문도 있을 수가 있고 저런 질문도 있을 수가 있고 배 아파서 뭐 따지기도 하고 뭐 그 마음에 안 들어서 정말 또 소견이 달라서 얼마든지 여기서는 누구 하나 질문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대답도 하고 질문 관계가 없어요. 왜냐?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질문 개인적인 질문 다 받아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제 강의가 연결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예 내가 그걸 이제 딱 차단한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뭐 꼭 질문할 게 있으면 메모해가지고 종이로 질문해라 내가 그려놨어요 옛날에. 그런데 무굴법사라는 건 뭐냐 누가 어떤 경우로 인해서 묻더라도 망능 궁진이야. 대답이 부족하거나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대답이나 지식이 딸리지거나 그렇게 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딸리지를 않기를 원한다. 그 중요한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법사가 돼가지고 법문하다 보면은 별별 질문이 또는 힐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무굴 법사라는 것은 거기에 전혀 굴하지 않는 그런 아주 당당한 법사, 어떤 질문에도 다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사. 그런 법사가 되었으면 모든 중생들이 이 화엄경과 인연을 맺은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자학 무해법사 걸림없는 법사가 되어가지고서 더 일체법 무해 광명하며 일체법에 대해서 걸림없는 광명 얻기를 원하며 무해법사 무굴법사 무상법사 다 보살법사 다 좋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자학 지장법사가 되어서 지혜가 꽉 차있는 지혜창고의 법사 지장법사 참 좋은 표현이죠. 지장법사가 되어서 선능교설일체불법의 어떤 불법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소선교면 소선교 뭐 금강경이면 금강경 선법문이면 선법문 일체 불법을 선교설이자 아주 잘 그리고 능숙하게 이야기하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아무리 뭐 참선을 하고 경을 강의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부처님 앞에 밥은 내려 먹을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거 우리 어릴 때 많이 들어왔어요. 아무리 네가 잘났어도 부처님 앞에 밥 내려 먹는 거 그건 기본이다 말이야. 천수경 외우고 그저 49제하고 불공하고 하는 의식은 일단 외우고 잘 마스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뭐 참선을 하든지 경을 공부하든지 해야 된다. 그렇게 그 경고하는 말을 갖다 그렇게 표현해요. 부처님 앞에 밥은 내려 먹을 줄 알고 뭐가 되든지 법사가 되든지 뭐가 돼야 된다. 참 어른들 그 좋은 표현이죠. 근데 밥 내려 먹을 줄 모르는 스님들이 많죠. 요즘은 또 선능교설 일체불법하며 이건 그 말 또 다 포함됩니다. 선 일체불법에 대해서 무슨 소선교리다 대선교리다 나도 거기는 허점이 많지만은 뭐 법화경 화엄경 뭐 금강경 이런 것만 좋아해가지고 그 외 것은 뭐 특히 유식에 어둡고 또 유식은 관음스님인데 몇 번 배웠지만도 그래도 그게 워낙 이제 교리가 복잡하고 딱딱하고 그래서 어두운 점이 많지만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일체중생이 성 제열의 자지법사 모든 열애와 같은 자제한 법사가 되어서 선능분별열애지하며 열애의 지혜를 잘능히 분별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중생이 여한법사가 되어서 눈과 같은 법사 살림의 눈이 보배라고 여한법사가 되어서 설 여실법 호대 여실한 법을 설하되 불유타교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또 자기 속에서 어떤 그 깨달음을 이루어가지고 어떤 이치에 맞춰서 이치를 도회시하고 글만 외워가지고 부처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언제나 막힙니다. 불유타교가 돼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어떤 그 지혜에 의한 그런 그 안목으로 남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돼요. 여한법사 그 뭐 자기 눈으로 자기가 세상을 보지 남의 눈 빌려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원일체중생이 자학 억지 일체불법법사하야 일체불법을 억지 다 기억해서 가지는 법사가 되어서 뭐 그 우리 지금 불교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그동안에 일어났던 온갖 조사 스님들의 그 참 감동적인 그런 그 사건들, 그 만남들, 그 대화들, 그런 인연들,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 가죠. 경전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전까지도 다 기억해 가져서 열이 연설 하야 이치와 같이 연설해서 불이 구이하기를 원한다. 구절과 그 구절의 의미를 어기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청양스님 소초를 보다 보면은 그 수많은 경전과 논서들 그런 것들을 다 그 화엄경 구절에 적절한 그런 그 뜻이 있으면 전부 인용해 가지고 거기에 딱딱 이제 맞춰서 설명을 그 보태 나가요. 그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도 법문할 때 순박하게 그 경문 구절 그것만 가지고 쭉 이렇게 설명하면 순수하고 좋긴 좋아요. 신심도 나고 좋긴 좋고 또 간혹 한 번씩은 또 그 뜻을 그 부연 설명하는 뜻을 이해하기 좋은 그런 그 다른 경전의 말씀이나 다른 예화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잘 이용할 줄 알아야 돼. 또 어떤 스님은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가지치다가 볼일다 보는 스님도 있어. 그 뭐 구절 하나 가지고 가지치면 그 구절에서 또 이제 비슷한 것을 인용하고 거기서 또 인용하고 또 인용해가지고 계속 가지쳐 나가다 나중에는 내가 뭐 설명하다가 여기까지 왔지? 이럴 때가 가끔 있어. 들어있죠.
그 법문할 때도 그렇게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지나쳐도 안 되고 또 너무 순수하게 하면은 맛이 없어. 또 양념을 가끔 쳐야 돼. 양념을. 그렇습니다. 너무 양념을 또 많이 쳐가지고 본래의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불교에는 뭐 주문이 많습니다. 제대로 하려면은 그래요. 또 원일체 중생이 자학 수행 무상도 법사야. 무상도를 수행하는 법사가 되어서 제 묘상으로 여러 가지 미묘한 상으로 무상도를 수행하는 법사가 돼야 되는데 왜 여기는 묘상을 했어요? 무상이라야 묘상. 아름다운 상이 되는 거죠. 제 묘상 아름다운 상으로서 이자 장엄하고 스스로 장엄하고 방무량광하여 한량 없는 광명을 놓아서 선입 제법하며 모든 법에 잘 들어가기를 원하며 이거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인데 잘 그 음미해 보십시오. 무상법사, 자학수행 무상도 법사, 무상도를 수행하는 법사가 되어서 그런데 모든 묘한 상으로서 스스로 장엄해서 한량 없는 광명을 놓아서 모든 법에 잘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또 원일체 중생이 자학 대신법사가 되어서 대신법사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것이 대신법사구나. 뭐 몸이 무슨 수미산만 하고 무슨 금정산만 하고 남의 다른 사람보다 뭐 몸이 세 배 네 배 되고 그런 게 아니죠. 대신법사가 돼서 귀신이 보변 일체국토야 그 몸이 일체국토에 두루해서 흥대 법은하여 큰 법의 구름을 일으켜서 모든 법법을 비내리기를 원하며 내가 거기서 줄을 그래 달아놨어요. 방송. 요즘 방송이라고 하는 매체, 인터넷이라고 하는 매체,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 카페, 또 뭐 홈페이지 등등 그런 것을 활용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게 대신법사야. 또 어떤 스님은 뭐 전국에 현수막이 지금 세 곳인가 네 곳에 걸려 있다고 그래요. 서울에도 초청을 받아가지고 어느 절에 현수막이 한 몇 달 걸려 있고 또 어느 뭐 저기 뭐 광주나 뭐 어디 다른 도시에도 현수막이 또 하나 걸려 있고 저기 마산 가도 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고 그게 뭐예요? 그게 대신법사야. 뭐라고? 거기에 옆에 해놨잖아요. 보변 일체국토야. 일체국토에 두루해서 그런 것보다도 또 방송이라든지 인터넷, 유튜브 이런 것을 활용하면은 더 큰 몸이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다 보고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법사가 되는 거예요. 그 대법원을 일으켜서 재불법을 비내리기를 원하며 가능하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전에 여기 저 저기 대구 영천 만불사 크게 지금 뭐 한 10만 평 가까운 땅을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큰 절이 됐는데 그렇게 하기 이전에 여기 서울도 이제 그 포교당이 있었고 대구도 포교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도 포교당이 있었어요. 내가 초기에 다니면서 법문해달라 할 때 많이 여러 곳에 대구도 해주고 서울도 해주고 부산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스님은 그 예를 들어서 부산서 하는데 그 간지 이 지역에 동네 금정구 최소한도 두 개 구에 그 일간지에다가 그 찌라시라 그러지 간지를 크게 찍어가지고 다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그 수만 장을 돌려버려. 아니 스님 이렇게 수만 장 찍어서 그 신문에 넣는데 그 경비가 얼마 들면 그런다고 몇 명이나 더 옵니까? 그래 내가 물었어요. 한 서너 씩 더 오지 그러더라고요. 한 서너 사람 더 온다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모른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렇게 신문에다가 간지를 넣어서 돌리면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본다 이거야. 어디에서 초청했든지 어떤 스님을 초청했든지 간에 초청한 그 기회에 불교를 알린다 이거야.
자기는 그런 뜻으로 간지를 넣지 사람 도우라고 간지 넣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뭐 광고의 의미를 가지고 찌라시를 넣긴 하였지만은 그 기회에 신문을 통해서 불교를 선전한다는 거예요. 아, 그런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저렇게 그 10만 평이나 되는 땅을 확보해가지고 저렇게 큰 불사를 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라. 이런 기회에 불교 알린다 이거야. 안 그러면 불교 알릴 기회가 언제 있느냐 이거야. 이 지역에 말이야. 수만 장을 그렇게 찌라시를 그 불교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게 광고할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거야. 나는 그것이 목적이고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뭐 인연에 맡긴다 그래. 한 두세 번씩 더 온다고 그래. 몇만 장을 찍었어도.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은 이게 뭡니까? 대신법사의 한 본보기입니다. 대신법사. 또 일체 중생이 자 호법장 법사가 되어서 근 무승당하여 이길 수 없는 깃발을 세워서 호제 불법하여 모든 불법을 보호해서 정법의 바다로 하여금 무소 결감하며 결감한 바가 없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호법장 법의 창고를 보호하는 법의 창고를 보호하는 법사가 되어서 호법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빙자해서 불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회를 열든지 뭐 강의를 하든지 사람을 하나를 모아놓고 하든지 둘을 모아놓고 하든지 열 명을 모아놓고 하든지 예. 그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런 기회를 한 사람이나 열 사람이나 백 사람이나 그 기회는 어떻게 하더라도 불법을 이해시켜야 돼.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 한번 서로 부르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귀에 한번 스쳐가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그 불자된 도리이고 불자의 기본입니다. 그 사람 모아놓고 딴 거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전번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아, 부처님 밥 먹었잖아. 부처님 밥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그래, 거기다 대고 무슨 뭐, 공자나 맹자나 노자나 장자나 뭐 기타 뭐 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그 문학적인 그런 거나 그런 거나 읊조리려고 부처님 밥 먹고 사람 모아놓고 그래서 그 금쪽 같은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아니잖아. 호법장 법사가 돼야 돼. 법장을 보호하는 법사가 되어서 그건 무승당. 불법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법을 이길 이론이 뭐가 있어? 그건 무승당이라 이길 수 없는 깃발을 세워서 모든 불법을 보호해서 정법의 바다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자학 일체 법일 법사가 되어서 일체 법의 태양, 일체 법의 태양과 같은 그런 법사가 되어서 덕불 변제하여 부처님의 변제를 얻어서 교설 제법하며 모든 법을 아주 능숙하게 설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자 묘음방편법사가 되어서 무변법계의 장을 선설 잘 설명하기를 원한다. 또 일체 중생이 자 도법피안법사하여 법피안에 이르는 법의 전득에 이르는 법사가 되어서 지신통으로 지혜와 신통으로서 개정법장하며 정법의 창고 활짝 펼치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안주 정법 법사가 되어서 정법에 안주하는 법사가 되어서 연설 열의 구경지혜하며 열의 구경지혜 최고 가는 지혜를 연설하기를 원하며 얼마나 열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아요. 그게 뭐 하긴 뭐 본인께 그렇게 큰 감동이 없으니까 그걸 이거 좋은 구절이 있는데도 본인이 감동이 없으면 그걸 남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게 나질 않죠.
개정법장하야 정법의 창고를 활짝 펼쳐서 펼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정법에 안주하는 법사가 되어서 열의 구경지혜를 연설하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자요달 제법법사야 제법을 요달하는 법사가 되어서 능설 무량무진 공덕하며 무량무진한 공덕을 능히 설하기를 원하며 일체중생이 자 불광세간 법사하야 이것도 기가 막힌다. 세간을 속이지 아니하는 법사가 되어서 능히 방편으로 능히 방편으로서 하여금 실제에 들어가기를 원하며 그 참 자칫하면 세간을 속이는 그런 그 법사 노릇을 하고 있을 수가 있죠. 세간을 속이는 법사. 뭐 겉은 건사하면서 속은 그 내용은 영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건 세간을 속이는 게 이제 세상 사람을 속이는 법사가 되는 거죠. 능히 방편으로 실제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제마중 법사가 되어서 마구니 무리들을 깨뜨리는 법사가 되어서 마구니 무리를 깨뜨리는 법사가 되어서 선능 각지 일체 마업하며 잘 능히 일체 마업 각지 깨달아 알기를 원하며 그렇습니다. 마 중, 마, 업,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56권을 지금 받았는데, 그 이세간품 58권에 마업이라고 하는 거 있고, 마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사리 마업, 마업을 떠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도 이제 58권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58권 적어놨다가 136쪽에 137쪽부터 이제 있는데 보살은 10가지 마의 업이 있다 그랬어요. 마의 업이 무엇인가 무엇이 10가지인가 이른바 보리심을 망실하고 모든 선근을 닦음이 마의 업이다 그랬어요. 보리심 없이 선근 닦으면은 그건 마의 업이라. 그러니까 선근 그 자체 물론 훌륭하고 좋아요. 그러나 환경의 차원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보리심이 계제가 돼야 돼. 내가 늘 그러죠. 어디 가서 좋은 일 많이 해요. 요즘 불자들 전 세계적으로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불교가 빠져버리면 참 섭섭하잖아요. 너무 불교인이 가서 하면서 스님이 가서 하면서 불교가 빠져버리고 거기에 뭔가 필요한 것만 돕고 오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돕고 오는 것도 훌륭한 일이야. 내가 늘 말씀드리죠. 필요한 것만 돕고 오는 일도 훌륭한 보살행은 보살행이다. 그러나 불자가 가서 스님이 가서 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에 빠져버린다면 그건 참 섭섭한 일이다. 그 마의 업이라 그랬어 그걸. 맹자 같은 일도 도선이 불이 선이다. 한갓 착각이만 한 것은 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건 착한 거 아니라 그랬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나쁜 마음으로 보시하고 성난 마음으로 계율을 지니며 나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거 뭐예요? 너무 대가를 바라고 대가를 보시한 것보다 더 바라는 경우 있어요. 그건 다 나쁜 마음으로 보시한 거예요. 꼭 뭐 상대를 해쳐야 하는 나쁜 마음이 아니라 대가를 지나치게 바라면 그건 나쁜 마음이라. 그것도 마의 업이라. 그런 마음으로 보시하면. 성난 마음으로 계율을 지니며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그 전에 보면은 아주 계율을 청렴하게 잘 지킨 사람들이 있어. 근데 못 지키는 사람 보고는 아주 비난하고 화를 내고 그래요. 그러니 차라리 계를 안 지키고 저렇게 화 안 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러세요. 그거 다 마의 업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지혜 있는 이를 싫어함이 마의 업이다. 소견이 나쁘다고 그 사람 생각이 나쁘다고 그 사람을
싫어하면 그것도 보살의 마음이 아니야. 그래서 마의업이라 그랬어요. 또 깊고 깊은 법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내어 교화받을 만한 사람에게도 법을 말하지 않는가. 교화받을 만한 사람에게 법을 설하지 아니하면은 그것도 마의업이라. 만약 재물과 이익을 이익으로 공경하고 공양받으면 비록 법의 그릇이 아니라 하더라도 억지로 법을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도 마의 업이야. 마군의 업이라고. 뭐 이익되고 뭐 잘해주고 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그 법의 그릇도 아닌데 억지로 법을 소개해 줄 것 같으면 그것도 마의 업이라 그랬어요. 아주 차원이 다릅니다. 여기 마의 업이라는 말이 나와서 또 바람일법을 즐겨 듣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또 설사 설한 것을 듣는다 하더라도 수행하지 아니하고 비록 또한 수행한다 하더라도 마음에 게으름을 내거나 또 게으름을 내는 까닭에 그 뜻이 혐렬하고 하열하고 그래서 가장 높은 깨달음의 법을 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것도 마의 업이다. 그리고 선지식을 멀리하고 악지식을 가까이하여 이성을 좋아하여 태어나기를 즐기지 않고 이거 뭡니까? 이성을 좋아하여 태어나기를 즐기지 않고 열반을 숭상하여 욕심을 여의고 고요하려 함이 마의 업이니라. 야, 참 큰 문제 있어요. 선지식을 멀리하고 악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손치고 이성을 좋아하는 것 마의 업입니다. 태어나기를 즐기지 아니하면 그것도 마의 업이요. 이건 뭐요? 지금 남방불교가 막 그냥 회오리 치죠. 전부 여기에 다 해당돼요. 전부 태어나기를 싫어합니다. 고요한 열반만을 좋아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성이 뭡니까? 성문연각이죠. 그런 거 좋아하면 성문법, 연각법 지금 남방불교 좋아하면 그건 마의 업이다 이 말입니다. 또 그 태어나기를 즐기지 않고 내가 자주 이야기하죠. 이 환경에서는 보살불교이기 때문에 수생 태어나서 얼른 중생들을 도와야지. 스님들이 열반했을 때 뭐라고 속환사바라고 하잖아요. 그래도 대승불교, 선불교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속환사바 하소서 그러잖아. 이번에 인원심 그것도 보니까 누가 속환사바 하라고 그랬대. 빨리 사바 세계에 돌아오십시오. 태어나라 이 뜻입니다. 이 대승불교는 그게 안목이에요. 그런데 소승불교는 안 태어나는 게 목적이야. 안 태어나는 게. 더 이상 이 세상에 안 오는 게 목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뭐 온갖 뭐 남방불교가 많이 아주 회오리 바람 불듯이 그렇게 하는데 그 교리는 안 태어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그 대승불교 풍토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드러내놓고는 안 하지. 안 하지만은 그 속의 내용은 그거거든요. 태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 환경의 입장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 전부 마의 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환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의 업을 짓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그건 개인 사정이야. 그러나 알기는 알고 있어야 돼. 아, 환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 마의업에다가 거기다가 넣어놨다니까요. 그 다음에 보살들이 사는 곳에 와서 성내는 마음을 내어 나쁜 눈으로 흘겨보고 허물을 찾아내어 잘못을 말하며 보살불교 대승불교 하는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가지고 잘못을 이야기 지는 저렇게 훌륭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뭐 별것도 아니구만.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그들에게 재물로 공양함을 못하게 함이
마의 업이다. 아, 그 사람인데 가지 말라고. 그 사람 말뿐이고 말만 번들이하게 하고, 사실은 허물투성이라고. 그 사람인데 공양 올릴 거 없다고. 가서 절도하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또. 절대 내인데 오해 말하고, 그러려면은. 그것도 마의 업이야. 환경에 근거해서 보면 그것도 마의 업이다. 그렇습니다. 또 바른 법을 멀리해 정법을 비방해서 듣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이 환경 같은 이런 거 공부 안 하려고 하는 거야. 비록 듣더라도 문득 해방하고 에이 그 환경 그거 후대에 만들어진 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방을 해. 법을 말하는 사람을 보고는 존중하는 마음을 내지 않고 제 말이 옳고 다른 말은 그러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마의 업입니다. 마군의 업이에요. 이런 등등 내용이 여기에 이제 아주 자세히 나와 있고 내가 또 거기에는 내 마음에 맞는 그 구절이 있어서 내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또 부연 설명을 또 많이 해놨습니다. 여기 이제 나중에 58권 받으면은 자세히 보시고 또 여러분들 이거 네 권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저 뒤에 가면 이세간품 58 8권짜인데 이세간품 6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의 업입니다. 또 일체 중생이 자 재불 소섭수 법사가 되어서 모든 부처님이 섭수해주는 법사가 되어야죠. 부처님이 인정해주고 부처님이 그 말하자면은 잘 감싸주고 하는 그런 법사. 그래서 이 아아소의 섭수지심, 아와 아소의 섭수하는 그런 마음을 떠나서 떠나기를 원하며 또 일체 중생이 자악 아는 일체 세간 법사하여 일체 세간을 편안히 하는, 안온하게 하는 법사가 되어서 보살 설법 원력, 보살의 설법 원력을 성취하기를 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불보살의 소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요 한 단락이 불보살의 소원이고 모든 중생들이 제발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그런 그 비원이 구절구절에 담겨 있어요. 그다음에 무착회향이라 집착이 없는 회향이라 불자야 보살 마사리 부의 재선근으로 다시 모든 선근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소위 불이 취착 업고로 회향하며 요건 이제 업에 집착하지 집착하는 까닭으로 회향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회향한다. 그 반대적인 설명이 또 나와요. 또 과보에 취착해서 회향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과보 바르고 회향하면 안 되죠. 또 업에 업바라고 회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회향하는 업, 회향하는 과보 이것을 취하려고 회향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불이 취착 심고로 마음에 집착해서 회향하지 아니하며 법에 취착해서 회향하지 아니하며 또 사에 취착하는 거로 회향하지 아니하며 회향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얘기했죠. 불이 취착인 원인에 취착하는 거로 회향하는 것이 아니며 또 음성에 말과 음성에 취착하는 거로 회향하는 것이 아니며 또 명구문신 이런 그 문자 경을 문자로 표현한 것 이런 것들에 취착해서 회향하는 것이 아니며 또 회향에 집착해서 회향하는 것이 아니며 회향하지만은 회향에 그게 또 집착해서도 안 돼. 그게 집착해서도 안 돼. 또 불이 취착 이익 중생. 중생을 이익이 하는데 집착해서 회향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이제 깊은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은 맥락인데 이익과 성덕 회향이라 허물을 떠나고 덕을 이루는 회향이다. 그랬어요. 명 이과라 이과를 흠을 떠나는 것을 밝힌다. 불자야 보살 마하세리 다시 선건으로서 이와 같이 회향하나니 소위 불이 탐착 색경계 사물의 경계에 탐착해서 회향하는 것이 아니며
또 성향 미촉법 경계에 탐착해서 회향하는 것이 아니며 생천 천상에 태어나기를 구하기 위해서 회향하는 것도 아니며 용락을 구하기 위한 가닥으로 회향하는 것도 아니며 욕경계에 탐착해서 회향하는 것도 아니며 또 권속을 구하기 위한 가닥으로 회향하는 것도 아니며 자제함을 구하기 위한 가닥으로 회향하는 것도 아니며 생사낙, 생사낙을 구하기 위한 가닥으로 회향하는 것도 아니며 또 생사에 집착하기 위한 가닥으로 회향하는 것도 아니며 또 재유, 모든 있음, 모든 존재, 모든 유를 즐겨하기 위해서 회향하는 것도 아니며 또 화합낙, 모든 것이 이제 합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화합낙을 구하기 위해서 회향하는 것도 아니며 불가 착처, 가낙착처, 가낙착처, 가히 아주 좋아하고 집착할 곳을 구하기 위해서 회향하는 것도 아니며 독해심을 품기 위해서 회향하는 것도 아니야. 특히 이제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독해심. 그 다음에 선근을 무너뜨리기 위한 까닭으로 회향하는 것도 아니며 또 삼계를 의지하기 위한 까닭으로 회향하는 것도 아니며 그 다음에 불착, 재선, 해탈, 삼매 재선전과 해탈과 삼매에 집착한 까닭으로 회향하는 것도 아니며 또 성문과 벽집을 성에 안주하는 까닭으로 회향하는 것도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제 뭐 때문에 한다? 앞에서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회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 때문에 회향하는 것이냐? 별명 설법이에요. 다만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한 까닭으로 회향하는 것이다. 다만 일체 지혜와 지혜를 성만하기 위한 까닭으로 회향하며 다만 무해지를 얻기 위한 까닭으로 회향하며 다만 무장의 청정선건을 얻기 위한 까닭으로 회향하며 다만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생사에서 초출해서 대지혜를 증득하기 위한 까닭으로 회향하며 다만 대보리심을 위해서 여금강불교고로 회향하며 금강과 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한 까닭으로 회향하며 다만 구경 불사법 구경에 죽지 아니한 법을 성취하기 위한 까닭으로 회향하며 다만 한량 없는 장엄으로서 부처님의 종성을 장엄해서 일체지 자제를 시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까닭으로 회향한다. 불종성을 장엄해. 우리는 모두 불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장엄이 좀 돼야 돼. 그냥 본래 부처 본불 본각 그것만을 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것만 믿고 그 외에 다른 보살행을 안 하면은 그런 이들이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특히 선불교에서 그 옛날에 소산 스님이라고 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 스님 성글 소자 매산자야. 나무가 없다 하는 뜻입니다. 그 산에는 나무가 성글다. 어쩌다 뭐 나무 한 덩어리 있다. 그래서 뗄나무도 부엌에 필요한 뗄나무도 마음껏 해떼지 못한 그런 산에 사셨다 해서 소산 스님인데 그 스님이 역사적으로 아주 지견이 뛰어나고 아주 그 깨달음이 출중한 분으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무량 장엄으로서 불종성을 장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무 해뗄 나무도 없는 그런 산에 살았어. 아주 천하의 훌륭한 도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 본래 부처라고 하는 것만 노래 부르고 있을 게 아니고 보살행으로서 우리의 불종성을 장엄할 줄 알아야 돼. 치장을 해야 그게 부처답지. 나무 토막도 똑같다 놓고 저 속에 부처님이 있어. 부처님이 있으니까 조각해서 부처님이 나타났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나무 토막 얹어놓은 법당이 어디 있나요? 다 조각해서 얹어놓은 거지. 그게 장엄 아닙니까?
그래서 불상다와지는 거야. 불상도 하물며 불상다와지려면은 뭔가 손질을 하고 공을 들이고 뭐 개금도 하고 칠도 하고 해서 불상답게 해야 그게 이제 불상으로 탁자에 모셔놓을 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본래 부처 본래 부처만 노래 부를 것이 아니라 무량장엄으로서 불종성을 장엄해. 그래서 일체 지혜의 자제함을 나타내야 그게 이제 제대로 된 부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시연하는 까닭으로 회향하며 다만 구보살 일체 법명 대신통지 일체 보살의 일체 법명과 대신통지혜를 구하기 위한 까닭으로 회향하며 다만 지인법계 효원계 일체 불찰에 보현행을 행해서 만족해서 물러서지 아니해서 견고한 큰 원력의 갑옷을 입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현지에 머무는 까닭으로 회향하며 그렇습니다. 또 다만 미래급이 다하도록 중생들을 도탈호되 항상 휴식함이 없고 쉼이 없고 일체 지지가 무에 광명하여 일체 지지 무에 광명을 시연해서 항상 끊이지 않게 하는 거로 회향하나니라.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앞에서는 이래서 회향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려고 회향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